따르릉. 예, 몰래 카메라로 이제 약간 숨겨야겠죠. 자, 지금 저희는 여러분들 몽산포 오토캠핑장에 있다가 예, 프랭카드 간판을 보고 짬뽕 지존 태안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티맵에서 인기 맵으로 나와 있어요. 인기 맵이라는 거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찾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거 믿고 왔습니다. 10km 정도 왔는데, 근데 이게 짬뽕 지존이라는 말을 진짜 함부로 갖다 붙여도 되는 건지, 사실 짬뽕의 신, 짬뽕 지존. 예, 저희가 냉정하게 먹어보고 맛없으면 간판 내리라고 얘기할게요. 알았죠? 도장 깨기 식으로다. 가봅시다. 저는 지옥 들어갑니다. 좀 조용히 있어요. 들키면 안 돼. 몰래 찍는 거야. 무슨 레스토랑 같아, 느낌은. 어? 지존 짬뽕. 매운맛 조절 가능. 그 지옥 단계. 이 지금 4단계에 나와 있는데, 예, 지옥 단계 4단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예, 4단계.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라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잡을게요. 하이 여러분. 탕수육. 탕수육. 아, 이거 탕수육 그 하얗게 하는 거. 찹쌀탕도 있고. 이거 맛있겠다. 크림새우. 이거 와, 뭐 맥주 안주로 좋겠다. 레스토랑이네. 맥주 안주로. 셰프 추천.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시킨 게 지존 짬뽕, 그리고 지존 짬뽕밥. 네, 9,000원입니다. 9,000원. 매운맛 조절 가능하고요. 네, 일단 뭐 9,000원 정도면 가격은. 단계는 이렇게 있어요. 괜찮아요. 밑에 단계. 단계는 이렇게. 단계. 핫도그님은 4단계, 제일 매운맛. 이게 우선 편한 게 홍합이 까져나오는 홍합이라 편하네요. 저기 저거, 저것처럼. 그, 교동짬뽕 맹캐로. 느낌은 교동짬뽕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쵸? 고추 들어가 있고요. 짬뽕에 고기하고 이제 해산물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존 짬뽕밥 시켰습니다. 핫도그는 제일 매운 사람이에요. 어때? 매운맛? 죽여? 좋네요. 매운 거 아주 못 먹는 사람들한테 약간 좀 매울 수 있어요. 매운 거 아예 못 먹는 사람들은 정말 맵지. 정말 맵지. 4단계 단물 더 달라면 더 좋아요. 그저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맵지 않습니다. 아유, 오늘 날씨가 좀 덥네. 시원해. 아우, 착한 악마님 어서와요. 여름이 이제 완전 시원해졌어. 어우, 밥 말았을 때도 정말 맛있는 국물 맛입니다. 국물은 오리지널 짬뽕 맛이에요. 우리 짬뽕인데 맛있는 거. 아주 맛집을 발견했습니다. 예, 태안에서. 여기 간판이 저기도 붙어 있어요. 몽산포 항구터 계속 붙어 있거든요. 예. 예. 혹시나 태안 들렸다가 올라가시는 길에 아면도 구경하고 올라가시는 길에, 서울 쪽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으니까 식사하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캠낙새끼의 핫도그의 똘리였습니다. 빠밤.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도장 한번 깨서, 오늘 간판 안 내려도 되겠네, 여기. 계속 영업해.